남들한테는 좀 슬프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스스로 좀 약간 우픈 그런 사람이야. 술 게임 하는데 병지 안 껴줬어. 굉장히 비슷해. 정답! 굉장히 비슷해. 틀려가지고. 승훈이부터. 아이엠 그라운드랬어. 어. 근데 승훈 넷, 진우 둘 하는데 병지 얘기는 계속 안 나와. 정답이야! 와, 야. 무려 아이언그라운드 혹은 뭐 이 팅팅탱탱 후라이팬 놀이였는데 무려 내 기억으로는 30분 동안 내 이름이 불리지 않았어. 다들 술에 만취해 있는데 나만 말똥말똥한 상태로 MT를 즐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거 너의 말이 이제 나 언제 부르지 나 언제 부르지 이것만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불리지 않아서 그냥 이것만 계속 하고 있었어. 건강이 좋아졌어 박준호의 차. 그래 박준호의 건강 좋아졌어. 그래도 건강은 챙겼네. 그래, 와, 침, 근데 존재가 비쌌을 텐데. 아니야, 근데 그때는 내가 뭐 방송을 할 때도 아니고 그냥 좀 되게 정말 너무 친구 단 한 명도 없는 너무 소심한 상태여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저 왜 친구를 안 사귄 거야? 뭐 내가 스스로 좀 이렇게 사교성 있게 못 다가간 것도 있지만은 자의반 타의반이랄까 그도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고 약간 요새 뭐 아웃사이더라고 하지? 그런 생활을 아싸 생활을 좀 많이 했었지. 낯가림 심했으면 학교생활 좀 힘들지 않았어? 너무 힘들었지. 그래서 맨날 어떻게 밥도 했어? 혼자 먹고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일단 항상 혼자인데 저쪽에서 내가 얼굴은 알고 있는 그 무리의 친구들이 다가올 때 있잖아. 그럴 때 괜히 막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 하는 척하면서 막 뭔가 계산하는 척해. 막 나한테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계산하는 척하고 막 되게 화난 척을 했어. 병지에 우리 처음 봤을 때도 나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일부러 좀 안녕하세요. 형이잖아. 근데 뭐 좀 과하게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일부러 그게 설정인 줄 알았어. 아, 그거는 니네 위너 친구들한테 그랬던 거는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던 거고. 평상시에는 자격지심. 잘 나가니까, 잘 나가고 잘생겼으니까. 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 조금 첫인상이 안 좋았어. 멤버들 좀. 많이 안 좋았어.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았어. 와, 안 좋았던 이유가 디오가 눈이 나빠. 굉장히 나빠서 사람을 쳐다볼 때 그때 항상 이렇게 봤어요. 째려보는 듯한 눈을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제가 난시가 심한데 이제 렌즈를 끼면은 렌즈가 안 맞아서 불편해가지고 못 끼고 평소에는 안경을 끼는데 방송이 있을 때는 안경을 못 껴서 안경을 벗는데 그때는 안 보여가지고 약간 울지마 웃으니까 더 무서워. 같이 프로필 사진을 찍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나는 경수랑 또 집 방이 비슷해서 같이 가고 근데 가는 길에 이제 쇼 형이랑 카이를 만난 거야. 근데 형 어디 가요? 그러니까 나 카이랑 밥 먹으러 가려고. 그래서 제가 형 경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근데 잠깐 이제 카이가 소영 빠를까? 이랬어? 나 X랑 밥 먹기 싫어. 진짜? 진짜? 아니 옛날 얘기니까. 첫인상이야 첫인상.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너무 째려보니까. 너무 째려보니까 이렇게 너무 째려보니까 날 싫어하나? 낯도 되게 많이 가려서. 낯도 되게 많이 가려가지고 오해를 했었는데 그래 나도 낯을 많이 가려서 부패한 사람 밥을 못 먹어. 그래가지고 나 먹기 싫다고 말하고 진짜 한 이틀도 안 돼서 내가 진짜 제일 친해졌어. 바로 친해졌어. 제일 친했어. 왜 그날 밥 결국 같이 안 먹? 같이 안 먹었지. 안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디오가 나들고 나. 그리고 렌즈 대야지 시철아. 시철아. 맛있었어? 맛있었어. 디오에 가자. 디오. 아는 농구 한번 해봐. 아는 농구. 아니 어디 가는 기요? 그러면 물 데려가요. 그냥 생각해. 아유 젊은 청각이 기능을 했다고 해서 걱정돼 죽겠네. 가뭄인데. 아이고 디우 씨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지금 물 들어가요. 지금 물 들어가요. 잘하네. 야 순발력이. 제주 씨는 언제 온대요? 제주 씨는 안 온대요. 안 온대요. 아유 평소에 잘해주지 그거를 매일 자는 걸 옆에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이상한 거를 매일 쳐다본다고. 약간 한채영 느낌도 좀 있다. 예뻐 그치? 예뻐. 진짜 예뻐. 이리라. 네, 응. 편하게 괜찮아. 이리나 여기 이리나 여기 저거 봐. 여기 이거 떼라 묻었다. 야. 인사 잘한다. 아우 안 할 줄 알고 그냥. 고기 한번 숙이려고 했는데 안 숙여가지고.
기다렸는데 아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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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력, 아재력. 야 그거 기다리기 어려운데 그거 근데 제동이 순간 기다렸어 그거 생명이 더 빨랐어요 대단히 기다리는 거 그지 딱 뜨고 낼게 1번 내 취미는 뭐게 관심 없어 2번 아주 수준 높은 타이밍이었어. 진짜 저런 얘기 많이 들지 않고. 되게 무서워했다며. 어? 응? 어? 어? 나 방송가 더 무서워. 뭐라 했냐? 우리가 낯을 많이 가려서 그래. 뭐라 했냐? 우리가 낯을 많이 가려서 그래. 크게 얘기해! 낯을 많이 가려서 그래! 낯을 많이 가려서 그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너와 나 입을 맞춰 담비는 너에게 말을 맞게 담비는 이건 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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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손을 넘을 것만 같아 아무래도 아주 칭찬해 여름부터 밤낮 사춘기 소녀처럼 꿈꾸게 만들었어 로맨스 오늘만 기다렸어 오예 yeah. 오 oh, 핸드폰으로 치명적인 호흡 비밀스러운 파티 카페는 카페 내 공간에 와줘 널 봐요 강호동 내가 원샷하면 때랑 좀 녹을래 밥 먹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더 좋은데요? 나비잠보다? 나비잠보다? 고맙다. 어, 야. 아니 근데 이상민은 잊은 거야? 아! 왜 나만 없었던 거야 그럼? 여섯 명 다 있었어? 어, 다 있었어. 넌 있었어? 나 있었어. 야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괜히 짚어가지고. 몰랐잖아, 몰랐지? 그는 지난해 몰랐지. 아니 근데 상민 형 그 시그니처가 표정이기 때문에 아~ 할 수가 없어서 표정이야. 야 진짜 기분 야~ 좋다. 그래도 너무 좋다. 아니 그거 지금 대한민국 가수 중에 제일 바쁜 가수가 마마무인데. 그러니까. 마마무가 우리 아는 행님이라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 아이가. 잘했어 잘했어. 그 마음이 고마운 기라. 그러니까 마마무 안 좋아할 수가 없어.